도토리 묵무침 하기 전에 끓는 물에 2분 정도 데친 후에 이 물은 버리고 요리하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도토리 묵무침입니다. 파양당에 참치에게 참기름으로 맛있게 무쳤습니다. 파, 양파, 당근에 참치에게 참기름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소불고기가 완성됐습니다. 소고기 간장 양념에 떡, 버섯, 당근, 당면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순살, 닭고기, 고추장, 볶음입니다. 순살, 닭고기, 고추장, 볶음에 양파, 당근 듬뿍으로 더욱 맛있게 드세요. 달빛의 저자였습니다. 순살, 닭고기, 볶음이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양파에 당근으로 더욱 맛있게 볶아드세요. 달빛의 저자였습니다. 제주도 흑돼지 뒷다리살 구이입니다. 얇게 슬라이스 되어 있어서 파와 당근 주겸으로 충분히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달빛의 저자였습니다.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입니다. 참두 김치찌개가 팔팔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참치 두 그루를 넣고 맛있는 배추김치가 신맛이 많이 나면 더욱 맛있습니다. 팔팔 끓여서 맛있게 드세요. 달빛의 저자였습니다. 제주도 흑돼지 뒷다리살 구이입니다. 파당 주겸으로 맛있게 볶고 있습니다. 파당은 모양 주겸으로 껍질 부분도 쫄깃쫄깃 맛있게 구워봅니다. 사람들은 살만 통통해져 그들이